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신기한 곳이 있구나.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네. 송은현이라고 합니다. 하종민입니다.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소감을 말하자면 애프터 이펙트를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쁘게 좀 일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을 나갈 수가 없어서 좀 힘들어 하다가 동네 산책하다가 이렇게 이쁜 게 있었나. 일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구 인터뷰라고 구의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편견들 많이 깨졌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면 역시 북악하늘 도서관. 북악 스카이웨이는 많이 가봤지만 이제 그 북악 스카이웨이 옆에 있는 그 단지는 잘 안 가봤거든요. 근데 그 스카이 단지를 내리는데 버스 정류장이 없는 거예요. 버스가 딱 내린 거예요. 이게 뭐지? 여기서 버스가 내려주는 게 맞나? 북악하늘 도서관 도서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신기한 곳이 있구나. 촬영하시면서도 이것저것 또 많이 또 물어봐 주시고 하셔서 하나 꼽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야금을 좀 튕기세요. 나는 촬영을 안 하냐. 소원이나 좀 풀어드리려고 갔다가 찍다 보니까 생활예술 하고 계시는 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마을미디어 이번에 랜선 축제가 있었어요. 그 온라인 영상에 선정돼 상영도 됐고 저한테는 오래오래 기억이 남고요. 큰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제휴를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가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구의원님들하고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얘기했던 많은 이야기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작업들도 좀 하고 액세서리나 이런 것도 뭐 플리마켓에서 팔아보고 싶다는 개인 레이블 사무소라든가 잘 운영해보고 싶고요. 원래 하려 했었던 영상이나 디자인 같은 걸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네 산책, 동네 예술, 영상을 채우다 촬영할 예정이고요. 와보숑 자체 내에서도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새롭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올해 목표고요. 내년에도 마을미디어가 코로나에 또 인해 발생한 좀 어려움을 잘 메꿀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아보셔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피 뉴 이어.